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어떤 사람이 비판한다거나 그런 건 다 자유인데 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. 알겠죠? 네. 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호갱영의 사진과 호갱영의 이름은 왜 지구인이 몽땅 다 같은 반응을 할까? 그런 존재, 그런 이름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습니다. 있어요, 없어요? 없습니다. 없어요. 이 세상에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인간들이 앞으로 연구해야 돼. 그래서 내 사진이 앞으로는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내 사진을 서로 썼다고 전쟁이 붙어.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죠, 그죠? 네. 그러면 한국에 돈이 쌓여. 그래. 아주 로얄티 우리한테 여태까지 받은 거 다 내놔야 돼. 맞아, 맞아. 영국도 서로 막 각 국가끼리 서로 난리가 나. 그거 다 받으면 세계 통일할 수 있어 없어요? 있습니다. 세계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은 왜 허경영만 통일한지 이제 알았죠? 네. 왜 허경영만이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냐? 이론만 가지면 지금 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도 세계 통일을 할 수 있어. 맞아, 맞아요. 아,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교수 치고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이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? 그래야 그래요. 아무 쓰잘데없는 이야기야. 미국이 하려고 그러면 소련이 비토를 놔버려. 그래야 그래요. 안 되는 거야. 오직 허경영이 나타나서 신인이 나타났다. 이 자가 코리아에 왔다. 이게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다. 이게 인도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미륵이 왔다. 전 세계가 뒤집어졌을 때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끌려가 안 가요? 내 말에 끌려가겠죠? 네. 그냥 로얄티가 한반도로 쏟아져 들어와. 네. 내가? 네.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1등 콜라 회사인데 내가 펩시 콜라한테다가 사진을 줘버리면 이 회사는 망해버리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그러니까 허경영의 사진을 누가 쓰느냐? 그 권한을 가지고 아, 몰래 쓸 수 있지? 절대 제품에는 몰래 못 써. 그죠? 네. 제품에 몰래 쓸 수 있나?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데. 그러니까 내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? 부자. 그러면 이제 오늘 부자인지 이제 알았습니까? 네. 세계의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재산 그리고 은하권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재산과 은하권에 있는 모든 물질은 소유권자가 내 허경영입니다. 맞죠? 네. 그런데 뭐 부자지는 부자지. 그런데 나는 써보지도 못해.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. 아침에 산에 갔다가 우리 집 앞에 밤이 많이 떨어져. 밤나무 밤이 많이 떨어져 익어가지고. 그래 내 머리에 많이 맞았어요. 그래 나무 밑에 앉아서 떨어지는 나무를 맞아가면서 밤을 15개인가 까먹은 게 내 아침 먹은 거야. 그거를 먹으면서 내가 다람쥐인가 사람인가. 그래서 그걸 먹고 집에 가서 물 한 잔 먹은 게 내가 오늘 밥 먹은 거 다예요. 그래 안 그래? 그래 내가 강의를 오늘 하고 저녁까지 해요. 저녁을 나중에 먹어야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밥해 주는 사람 없이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을 모함을 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우리 집에는 40년 전부터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왔어. 그래야 그래요. 내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 이런 게 막 인터넷에 나와. 알겠죠? 네.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? 안 써야 돼. 아침에 누가 밥상 차려준 사람이 있어 없어? 없습니다. 밤나무가 밥상을 차려줘서 밤나무. 쌈추서 모아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그걸 다 깠어요. 다 까는데 밤나무 껍질 안에 떫은 거 있잖아. 네. 그거를 뺏기면 안 돼. 그걸 먹으면 피부가 유리같이 돼버려. 알겠죠? 밤나무 안에 떫은 부분 있잖아. 그게 여자들 뭐 기미도 다 없애버리지만 피부가 유리처럼 바뀌어. 그러니까 밤을 까대 밤에는 세계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. 그러면 밤을 깔 때 손톱으로 까요 나는. 그리고 그때 밤 꼭지 있죠. 꼭지 끄트머리 날카로운 데 있잖아. 거기 손톱을 팍 찌르면은 벌어져요. 그럼 그걸 잡아 뺏겨. 그럼 밤이 꼬랑지에서부터 벗겨져. 알겠죠? 그러면은 밤 속껍질을 남겨놔야 돼. 그걸 칼로 까면은 그게 다 까져버려. 그래서 산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저쪽에 밤나무 밑에 앉아가 그걸 다람쥐처럼 아침
한참 까먹었네. 알겠죠? 그게 내가 아침 먹은 거야. 그게 다야. 알겠습니까? 네. 그 지금 강의하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? 밤에서 나오는 거야. 다람쥐하고 비슷해. 알겠습니까? 네. 이 은하문명에서 오니까 지구인들이 푸대접 해서 안 해서 계속 푸대접 하는 거예요. 푸대접. 알겠죠? 오케이, 안녕.